이제야 좀 빨라지네요. 시장 선수는 99년생이고요. 신민준 선수랑 친구죠? 네, 친구고 입단 연도도 같습니다. 2012년에 입단을 해서 두 선수 모두 좀 커리어가 많이 쌓여 있고요. 최재현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는 아직 뚜렷한 큰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죠. 그런데 뭐 자국 랭킹 지금 7위잖아요. 네. 중국 안에서 이제 7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세계대회 경쟁력도 있다는 거고요. 자오 천이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. 공배를 두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. 집들이 정말 큽니다. 두 선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. 차이가 꽤 벌어져 있는데요. 너무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신민준 구단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. 횟집은 53집이죠. 걔가 또 천천히. 아마 별로 안 해봐서 아, 그렇죠. 또 이게 한국 바둑판과 바둑돌은 특히 바둑돌이 좀 통통하게 느껴질 거예요. 중국 선수들에게는. 그래서 좀 속도가 안 납니다. 16구단이 도와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도와줄 기분은 아니고. 지금 괴로운 상황이죠. 41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중앙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초반에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때는 흙이 괜찮았다, 뭐 이런 의견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. 선수가 짧은 복귀를 하고 돌을 거둡니다. 흑 쉬자영 선수가 흑으로 승리를 거둡니다. 흑 5집 반 승리입니다.